청주 상주 고속도로에서 차 9대가 연쇄 추돌해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서청주 IC 부근 사고처럼 이번에도 앞에 난 사고를 발견하지 못해서 난 참사였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승용차와 화물차가 처참히 부서져 있고 소방대원들이 다친 사람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청주 상주 고속도로 수리티 터널에서 차량 9대가 연쇄 추돌하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비를 한 상태에 뒤에서 쿵 하면서 추돌해 와가지고 나도 튕기면서 앞에 차를 받고 터널 안에서 먼저 승용차와 화물차가 추돌해 차량 정체가 시작됐고 터널 입구에서 다시 25톤 화물차가 앞차를 들이받아 7대가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어 당시의 충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물차 사이에 낀 승용차 운전자 34살 한모 씨 등 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명피해를 키운 2차 사고는 앞사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놨습니다. 어제도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IC 인근에서 앞사고를 발견 못한 대형 화물차 때문에 차량 4대가 추돌하며 출근 시간 극심한 체증이 빚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